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모는 최근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두 사람은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이곳에 사는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건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모두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외출 등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가끔씩 보이죠. 혼자 거시니까 가끔씩 봤어요.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노모가 열흘 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숨진 넷째 아들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의심점은 없어서. 고속도로 화단에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고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문경시 중부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